emotionally shut the down.컬러의 정체는 총대 미션인데요. 각 유닛마다 대표 1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3인은 각 유닛의 총대를 메고 한 무대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왜 3명이야? 유닛이 3개구나. 과연 블랙 컬러의 미션곡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와, 총대 대박. 아, 진짜 어렵겠다. 총대니까. 노래요? 아, 블랙핑크 선배님이다. 하고 싶은 사람?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이길 생각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서워. 반기. 이게 개인전이 아니라 팀이 이겨야 저한테도 더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들어서 영서가 표정이나 표현력이 엄청 좋은데 뭔가 잘 어울려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꼭 이기고 오겠다고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꼭 총대 미션에서 이겨서 저희 팀 전원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어머나. 하이. 어머나. 하이. 이 로아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 로아의 생각은 어떠세요? 다 괜찮으면 저 하고 싶어요. 그래, 로아. 저는 처음부터 그냥 이로아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예 그린 팀에서는 영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표정이 아닌 그래도 춤으로라도 상대할 수 있는 이로아를 다 미리 생각을 해뒀습니다. 하이. 로아를 또 만났네. 거기 팀 누가 올 것 같아? 히메나? 아니면 샤넬 언니? 그 약간 객관적으로 보면 춤선이나 목소리나 이런 합만 보면 저는 히메나가 좀 저도 그런 걸로 보면 히메나 봤을 때 너무 리사처럼 맞아 그 리사 진짜 그 느낌 어때? 히메나 어때? 그래서 히메나 생각 듣고 싶어 뭔가 아직 그 지금 하고 있는 곡도 하기 싫어? 무서워. 그래도 관심은 있어요. 부담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베네핏이 걸려 있으니까 너한테 너를 위해서 온전히 너를 위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 지금도 해야 되는 곡이 있어서 그것도 아직 그 완벽하게 가사도 안무도 외울 수 없어서 조금 걱정도 있고 부담감도 있었어요. 온다. 역시. 역시. 안녕하세요. 애기들이. 영서가 좀 표정 쪽에 강점이 있고 로아가 댄싱 쪽에 강점이 있다면 히메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친구라서 와 Boy, I don't care 어? 야, 영서야! 무엇을 하는지 보러 왔어요. 아니, 왜 이제 와? 그러니까! 잘했어? 몇 번 파트야? 몇 번 파트 했어? 몇 번이야? 1호야!
어제 됐어. 몇 번 파트 가져왔어? 번호가 없어서 제일 하고 싶은 파트를 또 골랐어. 목줄 뭐 어쩌고저쩌고. 아, 저쩌고 거기랑 인트로랑 그거랑. 어제 다 가져왔어? 다 가져왔어? 템블 해. 아, 역시 우리 로아 아직 언니들한테 안 되는구나. 어떻게 결정했어 이거? 일단 제가 여기를 진짜 하고 싶어서. 그럼 로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로아야? 네. 아, 진짜 로아야? 연결해서 여기 하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파트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코러스 파트. 역시 로아야. 사랑해. 또 좋은 파트 다 가져갔네. 좋은 파트 가지고 왔네. 여기는? 여기 다 로아야? 그럴 것 같아요. 잘했네. 이거 자신 있어? 응. 일단 해봐야 되는데 자신감 가지고 해볼게. 그럼. 잘했다. 잘했네. 그럼 지금 가야 돼? 연선이는 한 5시, 6시까지 같이 하고 다시 오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빨리 외워가서.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없어. 가서 안무 다 외우고. 로아야, 일단 너는 우리 거 가사 다 외웠잖아. 그러니까 너 가서 먼저 안무 다 따놔. 응. 표정 연습 좀 많이 해. 응. 할 수 있다. 응. 이렇게. 5분 동안 나는 핑크맨홈을 다녀오겠어. 셧다운 아니야? 셧다운 아니야? 여기서 괜찮아? 와, 빠꾸 여기 X. 이게 조금 잠시만요. 뜬 것 같다고. 샤츠다. 오, 맞는 것 같아. 1자. 아, 그러네. 이때 로아가 앞으로 오면서 1자로 만들고 이거 하면서 우리가 뒤로 이렇게. 1자 되고. 퍼플 유닛의 컬러 미션 결과는 3,536점입니다. 그린 유닛의 결과는 3,483점입니다. 레드 유닛의 유닛 점수 3,723점입니다. 3,723점입니다. 차이가 크게 나지만 모든 점수 총대가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그냥 갈리는 점수야. 100점씩 차이가 안 나니까. 반전이 있을 수 있어. 반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꼴등은 진짜 절대 안 하겠다고 다들 약간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 나머지 두 유닛과 200점 차이? 끝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총대 미션이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서가 정말 잘 해주려면 우리 팀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한 번씩 안아주고 가자. 제가 안 좋은 피드백 듣더라도 그냥 아니, 영서 열심히 했다. 무당상자.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응원할게. 그냥 무당만 들려야 돼. 그 잘해. 희민아가 1, 2등을 할 것 같다고 무조건 생각했어서 넌 최고야, 넌 최고야, 야. 그래도 우리 최고야. 2등 자리 지키거나 잘하면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 봐요. 봐봐. 화이팅! 이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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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잘하고 와. 잘하겠습니다. 로아야, 이 기세를 몰아서 찍고 와. 안녕하겠습니다. 너의 지혜 먼저 해봐. 안녕. 히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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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서 갑니다! 이영서 갑니다!
하겠습니다. Sorry요. 블랙 무대는 제가 레드 팀 대표로 나온 거니까 팀한테 좋은 영향 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밖에 없는 무대를 만들 거니까 각오하세요. 어떻게든 가장 최하위 등수를 벗어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설명만 해주셔서 오! 리프트 미루구나! 리베라 화이팅! 보입니다, 지. 텔레파시. 텔레파시, 텔레파시. 데뷔 무대 아니야? 누구야? 이제 코치진 여러분의 심사평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셧다운 치겠습니다. 아, 이제 문을 닫아도 될까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세 분 전반적으로 이번 무대는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영서양은 사실 조금 전 무대들과의 뭔가 오버랩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로양은 앞에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불안한 감이 살짝 들었는데 근데 그 불안함을 앞에 센터 딱 잡으면서 바로 골반 댄스 딱 들어갈 때 그 여유를 부리는 그 부분에서 사실 셧다운 됐습니다. 일단 우리 영서 연습생 뭐 예전의 느낌을 지우지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영서 연습생은 자기의 파트에서 확실히 시선을 끄는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되게 많이 고생했습니다. 잘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무대 자체가 너무너무 알차고 세 명이서 데뷔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느껴졌고요. 이 둘도 참 멋있는데 저는 히메나 연습생의 그 선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겠구나를 저는 한 번도 느꼈거든요. 어떻게 저런 선이 나오지? 근데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흥분하지 않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 여유 안에서 그 선을 뽐내는 건 이건 타고나야 돼요. 다만 이제 제가 히메나 연습생을 좋아하기에 좀 이제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딱 하나 포인트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표정이어도 좋고 쿡 찌르는 포인트만 준다면 저는 정말 강력한 어떤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